네, 순마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산야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이고 높이가 3m까지 자라고 장가지에 한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잎은 서로 마주 달리고 있고요. 짧은 잎자리가 있으며 다원형 또는 달걀을 거꾸로 씌운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틀이 없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식물 화살나무입니다. 이 화살나무는 최근에는 조경수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가을에 단풍잎이 참 이쁩니다. 이게 줄기도 좀 특이할 뿐만 아니라 잎이 아주 그 단풍잎이 들 때는 이렇게 불나글이 있을 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용도로 해서 최근에 조경수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꽃은 이제 오래 피워요. 황록시입니다. 그리고 지상꽃 차례로 이제 그렇게 달리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보통 10월에 이제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적식으로 있고 종자는 보통 황직식 종이로 사이고 백식입니다. 어린 잎은 예로부터 나물로 먹죠. 나물로 하고 가지 날개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요. 한방에서는 지혈, 구화혈, 통영이 주로 많이 사겠죠. 이 화살나무의 주 분포 지역은 우리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또 사흘린 중국이 주로 분포합니다. 이렇게 호충,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름도 각기 각향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가지에 날개가 없는 것을 해잎나무, 또 잎의 뒷면에 털이 있는 것을 달화살나무, 그다음에 해잎나무 중에서 이제 앞에 털이 있는 것을 당해잎나무, 그리고 잎의 뒷면 이제 내기에 돌게 있고 열매 끝에 벌고리처럼 생긴 것을 삼방해잎나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아주 다양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 화살나무의 줄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좀 특이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그 날짐승의 깃털을 달아놓은 것처럼 날개가 있다고 해서 화살나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동호의 보감에 따르면은 화살나무의 그 어떤 그 양리작용으로서는 뭐 기가 약해서 가위에 누릴 때나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어혈을 제거해주고 기력을 회복해준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규칙적인 생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뱃속에 벌레를 죽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이 화살나무는 보통 노박 덩굴가에 딸린 입지는 딸기나무입니다. 딸기나무인데 참벗나무 혼잎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참빛나무 혼잎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살나무는 아주 명칭이 여러 가지 많네요. 자, 아까는 그 5월에 이제 꽃이 핀다 그랬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는데 줄기에 이제 붙어 있는 날개의 생김새가 이제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전으로 말씀드리는데 귀신을 쏘는 화살이다 이렇게 해서 또 신전목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름도 있네요. 이 화살나무는 효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첫 번째로 붙을 수 있는 이제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걸 알게 있습니다. 화살나무가 이제 혈당량을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슐린 분비를 늘려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그런 쪽으로 효능이 있는 걸 알게 있습니다. 이 화살나무 이제 줄기를 10g 정도 물에 달아서 하루 3번 정도 마시면 당뇨 환자가 호전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효능으로서는 항암 효능입니다. 화살나무의 효능은 민간에서 주로 위암, 식도암 등의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군요. 날개는 주로 이제 따서 말려갖고 곱게 갈아서 다리물을 한 숟가락씩 먹으면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그 다음에 또 다른 효능으로서는 어혈 제거 효능이 있군요. 어혈 제거. 그다음에 그 화살나무 줄기에 붙은 날개 모양의 부분을 이제 귀전으로 그린다 그랬죠.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먹는 것을 풀어주고 피를 조절하며 거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동맥경화, 어혈 복통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위마다
각기 효능이 각기 있군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심리 안정이라든지 복통을 완화해주고 출산 이후에 그 산후 복통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는 드시지 않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임산부는 드시는 걸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 화살나무가 또 기생충 제거라든지 그런 효능도 있고 또 그 열매를 이제 오래 다리면은 보약을 만들어서 피병 치료에 쓰기도 했네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2 내지 3g 정도를 뜨거운 물에 한 4분 정도 우리는 것을 기준으로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자궁염 등을 낫게 한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화살나무 줄기를 이렇게 꺾으면요 흰실 같은 것이 나옵니다. 흰실 같은 것이 이것은 이제 두축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이제 성질이 비슷한데요 두충 대신 이제 약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화살나무 날개는 이제 가시를 빼는 약으로도 유명하죠. 또 화살나무 날개를 태워서 그 줄기를 화살나무 날개 태워서 그 재를 가시가 박힌 부분에 바르면 신기하게도 가시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살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데요 보통 저 화살나무 이제 30g 정도를 물기를 제거한 후 잘 씻어서 이렇게 물 한 30g 정도에 이제 30g을 화살나무 30g을 이제 물 한 2리터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은 한 시간 정도에 이제 그 불을 낮추고 이렇게 잠불을 해서 이렇게 데워서 한 2분 1 정도로 줄 때까지 더 끓입니다. 그리고 건더기 걸러내고 다리물을 냉장 보관해서 그를 하루에 2, 3회 정도 마시면은 상당히 앞에 보는 그런 효능도 받을 수 있고 또 차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전에 그 임산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열매나 또 구토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열매는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나무 성기를 차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몸이 차신 분은 절대 무리입니다. 네, 오늘은 종양용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효능도 여러 가지로 뛰어난 정원수로도 좋은 우리 화살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